때린다고. 여기도 때리고, 어젠 여기도 때리고. 형 때리는 거 가르쳐줘. 나도 때릴래. 뭘 자꾸 가르쳐줘. 너희 아빠가 너몇번 얘기해. 넌 머리 크고 팔다리 짧잖아. 그게 안 되는 거야, 그게. 네 몸은 그 때리는 체형이 아니라고, 그게. 아이, 참, 봐봐, 인마. 네가 이제 그형 때리려고 네가 간격이 좁혀지면 뭐 어떻게 되냐. 네가 짧잖아, 형은 길고. 벌써 안 되는 거지. 10층 팔고 두드려 맞는 거지. 응. 그러다가 네가 맞으면서도 이제 때리려고 달려들면은 시야도 좁아지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더 두드려 맞는 거지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. 아슬로 와봐. 그렇게 보내. 알았어. 아빠가 뭐 하나 얘기해 줄게. 잘 들어봐. 이게 말이야, 도현아. 맞는 것도 기술인 거야. 딱 흔들리지 않고, 딱 눈에 힘빡 주고,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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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피하는 거지. 눈 딱 깜빡이지 않고. 그러다가 상대가 때리려는 어떤 액션이 딱 있다. 그때 미리 딱 감으로 알고 싹, 그게 진짜 고수야. 그렇게 무조건 달려들면 쓰냐? 누가야, 난 네 움직임이 다 보인다. 때리는 데만 안달이라서 그래 지금. 어? 난 빈틈만 찾지 말고 네 빈틈을 메울 생각을 해야지. 혈기왕성할 때수록 이 욕망을 긍정적인 데 발산시켜야지. 몸좀 크고 발길질 좀 한다고 애들이랑 괴롭히고 말이야.